내가 오늘 해줄게. 빵 재료. 이게 빵 재료예요? 빵 재료. 밀가루, 밀가루. 베이킹 파우더. 에휴. 노 밀가루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언니? 아 밀가루 들어가야지. 보여드릴게. 진짜? 응, 보여줄게. 빵에 밀가루가 안 들어가? 뭘로 만든 아우 잘 삶아놨네. 고구마 좀 까주세요. 까야 돼요? 네. 껍질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일부러 가져가실게요. 조류질. 아 껍질 먹어요? 언니 이런 거는 껍질에 좋은 영양소가 다 있어요. 지영 언니는 언제 제일 힘들었어요? 다이어트 할 때 식이요법 하고 이러다가 한 3주 정도 됐는데 남편이 몰래 뭐 시켜 먹은 게 나한테 탈로 났을 때. 아 진짜. 막 그때 막 화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갑자기 약간 정신병자처럼 다이어트하면 성격 안 좋아지. 나 버리고 나서 먹었어. 이러는 거잖아 갑자기. 나도 이혼 사유가 아닌가? 나도 모르게. 이혼 사유가 아닌가? 살인 충동이. 야, 또 살인 충동을 느끼냐? 뭐 먹다 들켰어요? 뭐 먹은 거야? 야식 이런 거 시켜 먹는 거지. 있는 데서는 못 먹으니까 자는 줄 알고 시켰다가. 아 진짜? 완전히 무슨 저희 인간 취급도 안 해. 완전 난 쓰레기 된 거야 그때 그냥. 근데 그걸 왜 시켜 먹은 거예요? 왜 나가서 먹고 싶잖아. 그럼 나가서 언제 어디서 혼자 먹어 그걸. 그래서 집으로 시키셨어요 야식을? 딱 나 완전 피크일 때가 내 생일인데 같이 못 먹을 때 봐. 내 생일인데 미역국을 못 먹어. 흰쌀밥에. 너무 서러워가지고 화장실에서 눕혀놓고 울었어. 너무 창피해서. 내 생일인데 나도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주세요. 빵의 그 포실포실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거품을 내보실게요. 거품기를 해야지. 거품기? 언니, 인간 거품기가 옆에 있잖아요. 그렇지, 해야지. 움직여야지, 계속. 저거 기계로도 엄청, 저거 못 내요. 웬만 여기 떨어져 나가. 저 머랭 치려고 그러면은. 아니, 진짜 살 많이 빠졌어. 흔들리는 게 없어, 팔에. 팔뚝에. 언니 거품 죽이고 있는 것 같은데, 지금? 언니 분노를 떠올려 봅시다. 강선진이 나한테 줬던 말들. 언니 분노를 떠올려 봅시다. 강선진이 나한테 줬던 말들. 왜 부추겨? 왜 후지다. 감각이 이렇게 후져졌어. 저거 못생겼어. 요정도 요정 요만했으면 좋겠어? 응. 요만했으면 좋겠어. 진짜 맞아. 엄마는 날 키우고 있는 데잖아. 애 어디 갔어 엄마? 애미는 어디 갔니 애들 놔두고. 너 그동안 왜 못했어? 애들 놔두고. 뭐 하는 거니 지금 너희? 봐봐 뭐 하는 거니? 저건 머랭을 친 게 아니에요. 강성진을 친 거예요. 오이 막 이렇게 익은 김치. 아 진짜. 김치. 아 진짜. 추워요. 된 거 같아요. 어느 정도. 안 떨어져 사랑은 동기부여가 사람은 동기부여가 중요한 거 같아요. 그럼. 야 진짜 대박이다. 나 이렇게 해본 적 없어. 생크림 같아. 관절지로 들어가겠습니다. 누구세요? 혹시 이성 친구? 언니! 안녕! 쪄본 적이 없는 원래 마른 언니. 원래 마른 언니야. 식욕이 많이 없어요. 그렇구나. 아, 식욕이 많이 해요. 잘 안 먹어요. 할만해요. 궁금하죠? 땡이
땡이었어, 땡. 야, 무슨 여기서 약간... 만들었어요. 제로 사운드 느낌이면서. 이 순간 딱이야. 1등 예능 2채널.